자, 시청자 여러분, 여러분들께서도 잘 아시겠지만은, 신차를 뽑게 되면은, 수일간에 걸쳐서 이 차량을 안정화 시켜야 됩니다, 여러분. 안정화를 시켜야 제 성능이 나오고, 또 운전 중에 불필요한 동작이 안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도 물론 이보다 더 좋은 차도 많이 뽑으시고 하시겠지만은 도깨비 입장에서는 또 어려운 형편이지만은 차를 하나 사가지고 도깨비 스타일로 차량에 각종 그 장착물이라든가 또는 새 차가 나왔다고 해서 우리가 그 안심할 수 없는 부분이 그 차기 때문에 그 차의 그 성능을 안정화시키고 있다 이렇게 한번 보시면 되겠고 여기도 조금 전에 설명을 드렸지만은 와사액도 가득 넣고 여기 또 이렇게 보시면은 부동액 겨울에 가장 중요한 게 여러분 부동액 아니겠습니까? 부동액도 기준치보다도 약간 더 많이 넣었어요. 도깨비가 하는 상식으로는 부동액은 기준치 이상을 넣어도 됩니다. 많아서 문제 될 것 없는 부동액. 또 가득 넣어서는 좀 그렇지만 약간 공간 남긴 상태로 잔뜩 채워도 되는 워셔액. 자, 이렇게. 도깨비 나름대로 그동안 터득한 상식을 바탕으로 차량에 이제 도깨비하고 이제 일심동체가 되어서 이 산골 저 산골 험한 길을 같이 다녀야 하는 동반자 우리 구독자님 중에 어떤 분이 도깨비 차는 주인을 잘못 만나 가지고 개고생이 예상된다 뭐 이런 말씀도 하셨는데 그럴 수도 있겠지만은 그 댓글 주신 우리 저 구독자님 안심하셨답니다. 도깨비가 생각보다 차를 좀 이렇게 잘 관리하기 때문에 이 친구 앞날에 개고상만 있을 것이다. 이것은 정답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자, 차를 아낀다고 하는 사람들도 알고 보면은 차를 그냥 보니까 한번 안 열어보고 이런 사람들도 많은데 차가 도깨비한테 왔다고 해서 개고생이고 다른 사람한테 갔다고 해서 또 뭐 이렇게 편하고 이런 거는 아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도깨비가 그동안 바빠가지고 사실 이거 각종 장착물이라든가 이걸 제대로 못했어요. 근데 이제 오늘에서야 이제 완벽하게 장치를 해가지고 이제 열심히 좋은 경치만 담을 일이 남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옵니다. 뒤에 이제 기본 공구도 실렸고 옛날에는 차를 사면 기본 공구를 본 것 같은데 어떻게 요즘은 안 주나? 뭐 기본 공구가 안 보이는 것 같아. 이게 딜러가 안 챙겨준 건가 이거? 자 여러분 도깨비가 몰라서 한번 여쭤보는데 요즘에 그 기본 공구를 안 줍니까? 옛날에 차를 사면은 뭐 드라이브하고 이렇게 몇 가지는 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요번에 이 차를 이렇게 빼는 과정에서 보니까 그런 거 안 주던데 자동차 회사의 방침이 바뀌어서 그런가? 응? 왜 안 주는 거야 이거 차를 사면 줘야지 말이야
차를 사면은 기본 저 드라이버 하나 하고 그거 뭐예요? 그 벤치 비슷하게 생긴 거 그 두 가지는 줘야지. 이제 차가 각종 장착물이라든가 이것이 이제는 마무리가 됐습니다. 이제는 열심히 오늘은 그 도깨비가 그 회사에 택시 정비를 하느라고 도깨비가 얼마나 특이한 사람인가 하면 여기 이래 보시면은 그 돌을 이렇게 괴가지고 혹시 차가 미끄러질 때 앞으로 가면은 괜찮지만 뒤로 가면 여기가 이런 또랑입니다. 또랑 또랑이 맞죠 여기에. 이게 처음에 키면 안 되니까 가만히 있어. 왜 돌 좋은 거 아니 돼요. 자 이렇게 해가지고 탁 싣고 아이고. 자 오늘은 집에서 이렇게 시간을 보내고 있지만은 또 이제 열심히 한번 다녀가지고 좋은 그림을 많이 많이 담도록 하겠습니다. 세월이 우수처럼 흘러가고 말았네. 지나간 게 추억이 내 가슴을 울리는데. 아 이제는 열심히 그림을 찍을 일만 남았지. 아이고 21만원짜리 든든한 공구함. 옛날에 이제 뭐 냉장고를 싣고 댕기기도 이랬는데 이제는 이런 게 잘 나옵니다. 여러분 차 주문할 때 하나 준비 주문하세요. 21만원. 우차 에이카. 자 이제는 우리 준비도 준비는 됐어. 테스 음에 좋은 거. 아 돈돈 이제는 뭐 전혀 흔들림이 없는 완벽한 촬영 장치를 도깨비가 장착했다. 이렇게 한번 보고의 말씀을 드리면서 자 요거는 저 우리 그 구독자님 중에 한 분께서 저 산으로 강으로 갈 때요 저 호루라기를 하나 성능 좋은 걸 달고 댕기시오 뭐 요런 코치를 누가 주셨기 때문에 이게 뭐 미국제인가 그렇다 그러는데 호루라기 여러분 이게 13,000원인가 달라 하네. 15,000원 달라 하던가. 어우 소리가 크긴 크네. 하... 자 우리 구독자님 말씀 중에 옳은 말씀은 바로바로 수용을 하는 한백산 도깨비 그 구독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진심으로 도깨비를 생각하시는 마음에서 그런 말씀을 주셨다 이렇게 생각하고 앞으로도 우리 구독자님들께서 좋은 아이디어 좀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여기도 이거 하나 그냥 꽂아놓고 이거 뭐 도깨비 담배를 안 피우는데 이게 뭐 필요도 없네. 자, 쳐봐버리. 자 진작에 담배를 끊어버린
제끼비는 저런 거 필요 없어요. 가만히 있어봐라. 이거는 뭐 준비가 다 된 것 같고. 아이고 넓어라. 이렇게 좋은 차를 한국에서 만들었다니. 코리아. 이게 뭐야? 기아 모터스. 이건 왔다 갔다 해야 되니까 뭐 요렇게 해가지고 요렇게 탁 걸어 놓는 정도로 요렇게만 해도 됩니다. 자, 요래 가지고 촬영 장치에다가 요렇게 스마트폰에다가 이렇게 끼우면은 탁 전기가 연결되도록 요렇게 했습니다. 차가 널찍해서 이것저것 달아도 좋고. 아이고 가만히 있어. 이게 다 됐나? 자, 요걸 딱 제끼면은 어떻게 되나 이게. 6명이 타게끔 이렇게 만들 수 있는데. 자, 이 차는 여러분 6명 타는 차에다가 차 세금도 얼마 안 됩니다, 여러분. 이게 이제 화물차로 분류가 되기 때문에. 아유, 이제 보자. 전기 3구, 콘센트 3구짜리 하나. 여기 둘. 자, 이렇게 되면은, 가만히 있어봐. 이 전기가 도는지 끼워봐야지 알지. 말로만 시부렁거리면은 뭐 하겠습니까, 여러분. 아, 여기 있다. 자, 전기가 과연, 에? 이것도 아닌. 이게, 스마트폰이 어디 갔지? 진짜? 저 있나? 호호. 아이고 이런 참. 아이고 여러분 죄송합니다. 도깨비가 얼마나 지금 엉터리인가 하면은 머리에 쓰고 지금 촬영을 하면서 지금 스마트폰이 어디 있나고 지금 찾고 있어요. 오메 또라이 됐으네. 지금 머리에다가 스마트폰을 쓰고 지금 촬영을 하고 있으면서 지금 어디 있나 이러고. 아이고 뭐야 큰일났네 이거. 치매 초기 증상인가 보다 이거. 아이고 참나. 오늘 하긴 요즘 뭐 스마트폰을 손에 들고 있으면서도 어디에 있나고 찾는 세상이니 이 도깨비만의 어떤 그 이상한 현상은 아닌 것 같습니다. 여러분 큰일 났어요. 큰일 났어요. 자 이거 뭐 머리에 쓰고 촬영을 하고 있으면서 스마트폰이 어디 있는지 찾아를 댕기는 이게 정상이라고 할 수가 없지. 가만히 있어봐. 됐나? 자, 요 테스트는 나중에 해도 되니까. 이제 그럼 깨끗하게 됐지? 자, 옥스선도, 옥스선도 이렇게 돼 있고, 옥스선도 뺐고, 이것도 이렇게 해가지고, 기아 변속 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이렇게 해야지. 아, 이 위치가 나중에 문제가 될 것 같은데. 그렇지. 자, 제일 중요한 건 촬영 장비가 흔들리지 않게끔 단단히 아주 마무리를 했다는 거. 여기가 흔들흔들 하면은 여러분 그 화면이 흔들리고 이렇습니다. 자, 이제는 거의 완벽하게 준비가 된 것 같고 요건 가져가서 집에 가서 건전지를 넣고. 자, 이제는 된 것 같습니다. 자.
장착도 다 됐고. 아이고. 어쩌다. 자, 이제는 멋진 풍경을 찾아내기만 하면 됩니다. 아니, 어리에다가 쓰고 촬영을 하면서 스마트폰이 어디 있나고 찾아댕기니, 이거 참, 이 참, 아이고. 자, 이거는, 아유, 자꾸 맛이 안 나네. 아, 됐다. 뽑거든요. 자, 이렇게 갖고 다니다가, 아, 하나가 탈이 나면은 잽싸게 얘를 꺼내가지고 또, 이걸로 촬영을 하고. 자, 오늘은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도깨비가 차를 새로 사가지고 이 차량 성능을 안정화시키기 위해서는 각종 그 필요한 장치를 제자리에다 이렇게 장착하고 또 혹시 예, 운전 중에 불필요한 동작이 나오면은 안전운전에 방해가 되니까 제 위치에다가 딱딱 이렇게 설치하는 예, 그런 과정을 한번 화면에 여러분 담아봤습니다. 뭐 우스갯소리를 도깨비가 차량 뭐 별로 크게 좋지도 않은 차 사가지고 자랑만 하는 게 아니고 에, 실제로 여러분들 사시면은 에, 손이 많이 갑니다. 처음에 에, 이것도 달고 도깨비도 그 블랙박스 앞에 뒤에 달고 내비도 달고 이렇게 했는데 이제 그 과정이 이 다 됐다 마무리가 됐다 이렇게 한번 좋은 방향으로 여러분 봐주시기 바랍니다. 도깨비가 뭐 여러분께 예, 트럭 하나 샀다고 뭐 차량질을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예, 손이 많이 가야 이 차량이 또 예, 성능이 안정화되고 이런 측면은 분명히 있기 때문에 각종 장치를 달고 차량이 안전하게 촬영하러 다닐 때 성능을 발휘하고 있을지 거기에 대해서 잘 됐습니다 여러분 잘 됐어요. 자 이제 제 위치에 다 자리 잡았고 자 오늘 그 여러분께 한백산 도깨비 사륜 구동 더블캡 기아 봉고 3 이제 그 열심히 촬영할 일만 남았다 이렇게 한번 설명을 드리면서 요래저래 살펴보니까 만족합니다 여러분. 각종 장치가 제자리에 다 들어있고 부동액 워셔액 차의 공기압 이런 걸 다 점검을 이제 끝냈어요. 자 앞으로 부지런히 움직여서 도깨비가 좋은 영상을 많이 담아서 여러분들께 보답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자, 이제는 집으로 올라가면 됩니다. 같이 가고. 요거는 안에 보니까 그 건전지가 없는데. 건전지를 넣어가지고 차에다가 갖다 놓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비상시기에 여기 없으면 아주 곤란한 문제가 생기니까. 자, 이제 안전장구, 등등등. 모든 것이 이제는 완비가 됐다. 타이어도 겨울 타이어로 갈아 끼웠고. 굳이 말하자면 사륜 구동이기는 하지만은, 모래주머니, 한 두어 개 싣고, 아주 곤란할 때 쓸 수 있게끔 그 체인, 체인이나 하나 사실코 이 사륜 구동으로도 탈출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도 있을 수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체인이나 이제 하나 사가지고, 설치를 하면 된다, 이런. 어이구, 소리 크네. 다 됐지. 자, 이제는 집으로 가면은 됩니다, 여러분. 아이고. 아이고, 도깨비 차가 이 동네 차 중에 제일 좋네. 예? 여러분 생각은 어떠십니까? 제일 차도 크고, 예, 튼튼하고, 짐도 많이 싣고. 자, 요런 차보다도, 이런 차가 더 낫지 않습니까, 여러분? 산에도 가고, 비포장도 가고, 아무 데나 갑니다. 아이고, 참. 이제는 장비도 다 끝나고, 이제는. 자, 요것도 크롬 도금으로 해가지고, 앞뒤로 탁 달고, 비가 와도 창문은 열어야 되니까. 자, 도깨비가 차량의 성능을 안정화시키는 작업을 오늘 했습니다. 이제는 저 쉬는 날에 이제 좋은 경치만 찾아다니면 됩니다, 여러분. 아이고, 차를 하나 샀더니 뭐 손이 얼마나 많이 가는지. 아이고, 이제 끝났다. 오늘은 한백산 도깨비가 생계수단이라고 할 수 있는 택시를 회사에 가서 택시도 그 수시로 여러분 그 정비를 해야 손님을 안전하게 모실 수가 있기 때문에 오늘 그 오전에 회사에 가서 택시에 겨울을 준비해서 또 부동액도 보충하고 이런저런 일을 하느라고 오늘 어디에 못 나갔습니다. 너 누구세요? 뭐요? 여기, 여기. 가만히 있을게요. 맹수. 아이, 무서워. 꼬리 고만 흔들어, 동경아. 응? 아, 이뻐. 아쩌, 아이게, 야, 임마, 시켜. 도깨비네 집에 올라가는데, 사는 개인데, 멍멍이들이 아주, 저만 보면 반갑다고, 난리입니다, 난리. 아이고, 도깨비가, 오늘은 야외에도 못 나가고, 차량을 안정화시키기 위해서 시간 할애를 많이 했습니다. 요거는 온도계. 온도계. 여기 한 개 있대요. 한 개 있어.
쭉이 돼 있네. 이제 얼마나 끓는 거지? 아이고. 하하. 자, 이 장면은 여기서 맺습니다. 도깨비가 차량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그동안 장착이나 이런 게 좀 미흡한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중심으로 도깨비 주변에서 벌어지고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김장도 했습니다. 여러분, 도깨비식 김장김치 요렇게 네 통만 담으면은 겨울을 납니다. 보자. 아이고. 자. 자, 이제 겨울에 도깨비를 따뜻하게 해줄 그 가스통 난로도 여기 딱 준비가 되어 있고, 이 장면은 여기서 맺습니다.